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서유진 작가의 단편 소설 화이트홀입니다. 이 소설은 작가님의 소설집 하프턴에 수록된 작품인데요. 배우자를 잃은 남녀가 나옵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와 한날 동시에 두 남자의 사고를 맞이한 여자. 그들은 무직의 어촌에서 삶에 대한 열망의 또 다른 표현을 모색합니다. 화이트홀은 절망의 문을 닫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용기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화이트홀 지연이 서유진 무지개 어촌에 정착한 건 로맨 가리아의 소설 때문이었대. 아니 어쩌면 영원히 내 곁을 떠난 아내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그쯤 죽음에 대한 상념이 내 삶 전체를 지배하고 있어서 실로 위태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늘 죽음이 매혹적으로 다가왔는데 그것은 숨죽이고 있던 삶에 대한 열망의 또 다른 표현이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뒤척거리는데 페루의 바닷가와 물에 빠진 여자와 카페 남자가 내 안으로 걸어왔다. 잠자리에서 일어나 책꽂이에 꽂힌 소설을 뽑았다. 새들은 페루에 와서 죽는다. 다시 보아도 마음을 끄는 제목이었다. 나도 사람들과 차와 빌딩이 득실거리는 도시를 떠나고 싶었다. 이곳에 온 후 한동안 해변의 쓸쓸한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로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소설 흉내를 내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 소설이 조금은 영향을 끼쳤던 게 사실이다.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무지개 어촌의 한적한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한 것은 겨우 작년이었다. 아침부터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바람이 드세웠다. 정오가 지나서야 낚싯대를 들고 방파제로 나왔다. 3월의 꽃샘 바람이 파도와 함께 몰려왔다. 방그랗게 부풀어 오른 점퍼 속의 근육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여전히 추웠다. 나는 방파제의 제일 끝에 앉았다. 한참을 기다려도 입질 한 번 없었다. 이렇게 낚싯대를 들이우고 앉아있으면 언제나 페루로 가서 죽은 새와 소설의 사내가 구한 여자가 떠오른다. 그리고 얼얼한 뺨을 손으로 문지르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묻는데 한 여자가 흰색 스카프를 날리며 내 쪽으로 걸어왔다. 그것은 새의 날개처럼 보였다. 페루에까지 날아갈 새들이 이곳 무지개 어촌에 내려 죽음을 유보할 수 있다면 하는 객석은 생각이 들었다. 여자가 감색 짧은 트렌치코트 안에 받쳐입은 원피스도 흰색이었다. 시폰이거나 실크천이 분명한 철 잃은 옷을 입은 여자는 빨리 봄이 오길 기다리는 것일까. 원피스는 흰색 바탕에 별 무늬가 그려져 있었다. 별이 흩뿌려진 우주를 연상시켰다. 가까이 온 여자가 물었다. 여기 사시는 분이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여자는 바람에 헝클어지는 앞머리를 손으로 걷어올렸다. 여자의 움직임에 따라 하얀 원피스에 그려진 별들이 후드득 떨어지는 착각이 일었다. 나는 놀라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어디선가 본 듯한 친숙한 얼굴이었다. 이 카페가 아직도 있나요? 검정 페인트로 거성 777이라고 써놓은 테트라포드를 가리키며 여자가 물었다. 낚시꾼들에게 카페를 광고하기 위해 내가 직접 쓴 상호였다. 그랬소, 내가 주인이요. 저 모르시겠어요? 작년 봄에... 여자의 눈빛에 반가움이 묻어있었다. 여자가 정중히 허리를 굽혔다.
원피스에 그려진 별무늬가 호르르 떨렸다. 그때야 기억이 났다. 이제야 왔어요. 죄송해요.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카페를 찾아가려 했는데. 어스름이 내려앉은 저녁 무렵 카페에 연인처럼 보이는 남녀가 찾아왔다. 초저녁이어서 손님은 없고 조금 무료했다. 혼자 살아서일까. 그들에게 부러움과 질투가 섞인 호감이 일어났다. 내가 좋아하는 음악으로 바꿔 틀어주며 룸 안의 광경을 상상했다. 두어 시간쯤 지났을 때 멤버의 여자가 음악 감상실로 쓰는 내 방 유리문을 다급하게 두드렸다. 여자가 내게 도움을 청했다. 함께 룸으로 들어가 쓰러져 있는 남자를 깨웠다. 남자는 입가에 흰 거품을 물고 있었다. 그때 여자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여자는 전화기에다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전화를 끊은 여자는 남편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지금 구급차에 실려가고 있으니 여기서 자신을 내보내달라며 울부짖었다. 보내달라니. 쓰러져 있는 남자의 신원을 묻자 여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아까 방파제에서 만나서. 나는 여자를 보내주었다. 전화를 받는 내용이며 다급한 태도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여자는 한날 동시에 두 남자의 사고를 맞이한 셈이었다. 남자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던 사오룸의 광경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병원에 데리고 갔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그 후 1년이 넘는 동안 그 일이 간간이 떠올랐다. 언젠가는 여자가 한번 찾아올 거로 생각했는데 이제 온 것이다. 어쩌면 찾아오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의 얼굴은 어렴풋했지만 여자가 입은 원피스는 특별한 기억을 불러일으켰다. 그날도 하늘거리는 흰 바탕에 별무늬가 그려진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죽은 남자는 점퍼 주머니 속에 예금 통장과 사채를 발견할 사람에게 부탁하는 편지를 지니고 있었다. 남자의 요소를 읽으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누구라도 그의 고독한 죽음을 뒤처리해 줄 수밖에 없는 연민이 끌어오를 것이다. 남자의 시체를 정리해주며 내 사후를 생각했다. 나 역시 고독사에 처할 외톨이였으니까. 여자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카페 문을 열기 전에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했다. 청소도 해야 했고 돌아가는 길에 간단한 안주거리를 사서 다듬어 놓기에 맞춤한 시간이었다. 낚시도구를 챙기는 동안 여자는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등대가 막막한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고 배 한 척이 수평선 한가운데 가물가물 떠 있었다. 그때 불쑥 말이 튀어나왔다. 부군은 쾌차하셨는지요? 여자의 얼굴을 마주보는데 흘러내린 머리카락 사이 눈 언저리가 반짝거리고 있었다. 눈물인가? 여자는 힘없이 머리를 가로저었다. 궁금했지만 더 캐물을 수 없었다. 어차피 나를 찾아왔으니 카페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나누며 얘기하자고 진심으로 권했다. 그 후 여자의 근황이 궁금했다. 아니 나는 누군가와 몹시 대화를 나누고 싶었는지 모른다. 여자는 그렇지 않아도 나를 찾아오고 싶었다며 흔쾌히 내 뒤를 따랐다. 방파제 둑을 반쯤 그렸을 때 여자가 걸음을 멈추었다. 방파제 위에는 배의 고물이나 이물에서 떨어져 나온 녹슨 쇳덩이가 군데군데 널려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고 서 있던 여자가 물었다. 적은 타버린 유성의 잔해 같지 않아요? 여자는 작년 그날도 죽은 남자에게 그렇게 물었다며 금붉은 쇳덩이를 가리키며 말했다. 바로 이런 거였어요.
그 남자에게 이 쇠덩이는 어디 쓰는 거냐고 물었지요. 그는 잘 모른다고 말했어요. 40대의 평범한 남자로 보였는데 긴 앞머리가 눈을 덮었어요. 어디 먼 나라에서라도 온듯 남자의 분위기는 이국적이었어요. 곱슬머리가 자연스럽게 말려들어 점퍼의 깃에 닿아 있었지요. 고가의 브랜드 로고가 가슴팍에 붙어있는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낡아 보였어요. 여자의 어조는 거리낌 없었대. 나는 그녀의 오랜 친구나 연인이라도 된듯 마음이 들떴대. 남자는 쓸쓸하고 지쳐 보였어요. 초점을 잃은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우두커니 서 있었죠. 삶의 무게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때 제 가슴 안으로 찌릿한 전율이 퍼지며 발끝이 허공으로 살짝 뜨는 것 같았어요. 나는 누군가를 붙잡고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마음껏 뱉어내고 싶었지요. 삶이 시시하게 여겨졌죠. 그래서 위로받고 싶었어요. 남자가 차 한잔 하시겠어요? 라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정말 남자를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자는 잘 놀다 가세요 하고 돌아서 가버렸죠. 아슬아슬한 줄 위에서 내려온 것 같았어요. 곧 무슨 일을 저지를 것처럼 불안한 기대감을 누르며 부둣가를 걸어갔지요. 괭이 갈매기가 머리 위로 솟구쳐 날았대. 여자는 고개를 젖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대. 저 갈매기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요.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비정상이라고 말이에요. 끼룩끼룩 갈매기 소리와 여자의 말소리가 하모니를 이루며 내 가슴에 돌팔매질을 하고 있었대. 자조적인 여자의 말이 측은하게 들렸대. 어쩌면 수억 년 전에 이 여자와 같은 별에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대. 출입 통제선이 둘러쳐 있는 둑을 따라 걸어갔다. 방파제 출입 금지라고 쓰인 표지판 앞에서 오리는 붉은 테이프를 머리 뒤로 넘기고 둑에서 뛰어내렸다. 작은 어선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부두를 걸었다. 여자는 찬드라 천문학 동호회 회원이라고 했다. 등대까지 자주 간척하러 왔지만 작년까지 입현 부두 쪽은 초행길이었대. 그날도 방파제에서 남자와 헤어진 후 서너 시간 지나 남자를 여기서 다시 만난 거였대. 부두가에는 횟집들이 밀집해 있대. 먹이가 부족한 갈매기들이 식당에서 버린 생선 찌꺼기를 구하려고 몰려들어 늘 시끄럽게 울었대. 괭이 갈매기 떼들이 요란하게 울며 머리 위를 선회했다. 큰 갈매기가 캬 하고 높이 솟구쳐 오르자 다른 갈매기들이 연이어 날아올랐다. 그때 가슴팍이 하얀 갈매기의 회색빛 날개가 일직선으로 퍼졌다. 여자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신기하지요? 나는 대답 대신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바다와 똑같은 하나의 막막한 세계였다. 솟구쳐올라 저렇게 날개가 일직선이 되면 중력이 멈추는 거래요. 생의 시간이 멈춰버리는 듯한 막막함, 추락과 비상의 기로, 그 찬란한 블랙홀이다. 고장난 브레이크를 죽으라고 밟아도 멈추지 않을 때, 앞차와의 순간 거리는 영원에 가깝다. 죽음을 또렷이 바라보며 충돌하는 순간 중력이 멈추지 않을까. 새끼 갈매기 한 마리가 배 이물 끝에 앉아 두리번거렸다. 여자는 입을 쫑긋 모아 끼어끼어 하고 갈매기를 불렀다. 새끼는 두리번거리며 여자와 나와 바다를 번갈아 보며 머리를 움직였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조그만 부리를 쳐들고 하늘을 향해 뭐라고 재재그리고 있었다. 새끼는 날기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날지 못하는 새끼가 너무 애처롭다며 여자는 새끼를 재촉했다.
어서 나라, 어서. 갈매기 새끼가 우리를 향해 어정쩡 걸어와 부리를 쳐들고 까 소리 지르곤 저희 무리를 향해 날아갔다. 아, 날아갔다. 여자는 안도한 듯 나를 향해 쌩긋 웃어보였다. 갈매기가 날아간 하늘을 바라보던 여자는 손을 겨드랑이에 넣어 만지작거렸다. 눈을 깜빡이기까지 하며 마치 날개가 돋아나려 해서 가려움을 견디는 듯 여자의 손이 흔들리다 멈추었다. 내 겨드랑이도 간지러웠다. 그때 함지 뒤에 버려진 쓰레기 더미 사이로 긴 쥐꼬리가 기어들어가고 있었다. 어디에나 생명이 존재했다. 쓰레기 더미를 파면 구더기와 집게벌레와 지며느리가 박을 끓일 것이다. 갈매기 새끼와 쥐의 벌레와 여자와 나와 문득 아비규환의 지진 참사 현장이 떠올랐다. 부서진 건물에 묻힌 동전을 찾기 위해 진흙 속에 납작 엎드린 반들반들한 눈동자의 아이들. 느닷없이 나도 모르게 여자에게 물었다. 화산 폭발할 때 살아남은 자는 행운일까요? 여자가 내게 되물었다. 그 아기 잘 크고 있을까요? TV에서 보았어요. 나흘간의 죽음에서 구사일생한 갓난아기가 생각나요. 창백한 여자의 하얀 손이 아랫배를 쓰다듬는다. 태동을 느껴보려는 임산부의 몸짓이다. 블랙홀 안에서도 생명이 태어난대요. 자궁한 양수에 잠긴 태아가 떠올랐다. 오렌지빛의 생명체가 태어나려고 캄캄한 그곳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을 듯하다. 그것을 나는 베란기의 난자라 생각했다. 빨리 카페로 돌아가 커피를 진하게 뽑아 마시고 싶었다. 심장마비로 구급차에 실려갔다든 여자의 남편이 겪은 그 후일이 무엇보다 듣고 싶었다. 바삐 읍내 시장길을 걸어갔다. 시장에는 생의 열기가 끓고 있다. 갖가지 이름을 단 간판이 슬비하게 허공에 걸려있다. 들쑥날쑥한 간판이 저마다 다사다난한 생의 목줄을 매달고 있는 것 같다. 그날 카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남자와 간판 개수를 셌어요. 여자와 내가 동시에 간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더니 발뚝을 덮은 털이 파르르 일어났다. 멀리 보이는 카페 간판 등에 거성 칠칠칠이 전멸하고 있었다. 여자의 목소리가 스파크를 일으키며 들려왔다. 여기 무지개로 7길에서 10길까지 늘어선 왼편 상점의 끝까지 갔다가 오른편으로 돌아오는 편도 약 900보를 걸었어요. 한 걸음에 400cm씩 계산하니 360m쯤 되더군요. 이 짧은 거리에 가게가 양쪽으로 촘촘히 들이박혀 있어요. 작은 어촌에 이 많은 가게가 어떻게 생계를 꾸려가지요? 여자는 뭐라고 대꾸해 주길 바라는 눈빛이었지만 이내 시선을 내게서 돌리고 말을 이었다. 촘촘하게 들이박힌 가게가 놀랍지 않으세요? 모두가 어깨를 맞대고 사는 모습을 상상하면 인간 군상이 바글바글 끓는 개미떼 같기도 하고 꿈틀꿈틀 기어가는 군뱅이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 속에 다방이 18개나 있더라고요. 천지가 다방이네 하자 남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누군가를 만나 골똘하게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는지 모릅니다. 가슴이 짠해지대요. 대화, 대화 말이에요. 요즘은 모두 대화를 나누지 않잖아요.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다방문을 열었죠.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다방 구석구석을 채우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우리 쪽을 바라보았어요. 침울하면서도 호감 어린 눈동자였어요. 갈망 섞인 그 낯선 시선이 잊히지 않아요. 남자와 거기서 대화만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자는 감정을 억제하며 말을 더듬었다.
다 제 탓이에요 할 때는 흐느낌에 가까웠다. 여자는 그 남자와의 관계에 깊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룸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애정 행각에 대해 이제는 무심할 만큼 익숙해졌다. 때로는 비난과 부러움이 섞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도 모르게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일 때도 있었다. 키스하거나 포옹하는 모습은 자주 목격했으나 마음이 동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요한 밤 신음이 벽을 뚫고 나오면 내 안에 죽어있던 생명도 덩달아 움트는 소리를 내며 겨드랑이를 간지렸다. 그런 날에는 카페 문을 닫고 잠을 청해도 귀에서 폭포가 쏟아지거나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는 이명 때문에 새벽녘까지 뒤척였다. 그날 밤 여자가 내게 뛰쳐나와 구원을 청했을 때 여자의 작은 맨발이 먼저 눈에 띄었다. 그 다음의 디졸버 화면은 앞트임 원피스의 미처 잠그지 못한 가슴팍과 우윳빛 피부였다. 다급한 여자의 몸이 폴짝폴짝 뛰어오르며 내게 구원의 외마디 소리를 지를 때 원피스에 그려진 별들이 마구 떨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후두둑 떨어지듯 그것은 꽤 광렬한 기억으로 남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바다를 바라보는 시간에 물고기 대신 걸려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1년이 지나면서 기억도 흐려졌다. 좋든 나쁘든 어떤 기억도 매달릴 때는 쓸쓸하지 않는 법이다. 기억이 사라지면 극한의 고독한 우물 속에 빠지기 시작한다. 더 깊이 내 몸이 가라앉는 요즘이었다. 건어물 가게에서 땅콩과 오징어포를 사는 동안 여자는 두 손으로 가슴을 감싸안고 덜덜 떨었다. 오후부터 다시 바람이 드세워졌다. 이런 날 사람들은 일찍 귀가하기 마련이다. 여자를 사오 룸에 안내했다. 저 사오실은 여자가 문 위에 써붙인 숫자를 올려다보며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술을 달싹였다. 인테리어 업자가 보통 사오를 금한다고 만류했지만 나는 룸 번호에 사를 빼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여자는 왜 새삼스럽게 여기 그 불편한 기억을 찾아온 것일까? 룸 위에 문턱을 올려보며 머뭇거리는 여자의 머릿속은 그날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내 방에 가서 작은 담요를 갖고 와 소파에 다소곳이 앉아있는 여자의 무릎을 덮어주었다. 룸 밖으로 나가 음악을 틀고 위스키 한 병과 마른 안주 한 접시와 커피 두 잔을 들고 룸으로 들어왔다. 여자는 두 손으로 이마를 감싸고 마치 우는 듯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여자가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가까이 다가갔을 때 나는 여자의 시선이 내가 아닌 어느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을 알았다. 꿈을 꾸는 듯 몽롱한 눈빛이었다. 커피를 내밀었다. 따뜻할 때 마셔요. 여자는 깜짝 놀란 듯 자세를 고치고는 엉거주춤 커피를 받아들고 말했다. 아, 라라네. 집하고 좋아하나 보시오. 그날도 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여주고 위스키 잔을 건넸다. 아까 내 카페에 들리려고 했다 했소? 무슨 일로? 남편이 생각나면 그 남자가 떠올라요. 나는 마음껏 남편을 추억할 수도 없어요. 그 남자 그 뒤 어찌 되었나 궁금했어요. 아, 결국 부군은 하다 말머리를 돌렸다. 정말 약을 먹는 것을 보지 못했소? 여자는 진저리를 치듯 머리채를 흔들었다. 그 일이 막 끝났을 때 전화가 울렸어요. 그 일? 나는 속으로 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뒤엉킨 육체를 떠올렸다. 더러 룸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다. 왜 여자는 처음 만난 남자와 그 일을? 나는 언제나 그 일,
인간의 본능에 대해 회의를 품었다. 얼마만큼 절박해야 남녀가 그 일을 할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남자는 약을 먹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여자의 몸에 들어갔을까? 여자는 또 수화기 저편에서 퍽퍽 주먹으로 벽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은 지난번 증권 사고 때도 울며 벽을 쳤어요. 끝장났다며 울부짖었지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다 긁어모아 쏟아부은 마지막 투자였거든요. 남편의 통곡에 가까운 괴성을 듣는데 온몸이 짜릿했어요. 그건 쾌감 같은 것이었어요. 나는 늘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말해주었지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틈만 나면 일러주었어요. 밤새 안녕이라잖아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비행기가 추락하고 어느 날 교통사고로 즉사하고 심장마비로 죽어 발견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남편은 알거지가 되었어야 비로소 내가 말한 종말을 느낀 거예요. 남편의 절망적인 신음이 들리더니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리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감미로운 음악이 들렸지요. 노예들의 합창이었어요. 라라라라라. 마치 승천하는 듯 묶인 사슬이 뚝 끊어지고 자유롭게 훨훨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나는 옷을 입으며 따라 불렀어요. 남자는 바닥에 똑바로 누워 있었죠. 카페를 나가버릴까 하다 쏟아진 약병을 발견했죠. 하얀 알약이 흩어져 있었죠. 그 뒤는 알고 계시죠? 여자는 그날 일을 되짚는 듯 눈을 감았다. 조금 후 여자가 중얼거렸다. 아내를 따라가고 싶다 했어요. 나는 남자의 유서 내용을 또렷이 기억했다. 그가 음독했을 명백한 증거는 유서였다. 유서 내용은 이랬다. 아내와 아내가 전 남편에게서 데려와 10년을 기른 12살짜리 딸이 밤마다 남자의 시면에 떨어져 내렸다. 모녀의 두 몸을 화장하고 이 무지개 바다에 뼈를 뿌렸기 때문에 남자는 자주 이곳을 찾아왔다. 나는 남자의 유언대로 그의 뼈를 갈매기 바위 근처에 뿌려주었다. 여자에게 다그치듯 물었다. 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소? 아내보다 먼저 결단을 내렸어야 했다고 머리를 주워끓였어요. 아참, 내가 블랙홀에 빠진 별이라고 하자 자기는 죽은 별이라 했어요. 별이 죽으면 새별이 태어난다고 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인간은 죽음 직전에 어떤 일이 하고 싶을까? 남자는 죽음 직전에 왜 섹스를 했을까? 아궁이에 꺼져들던 불씨 하나가 여리게 피어오르듯 나는 그날 남자의 아랫도리 신경 하나가 마지막으로 꿈틀거리는 광경을 상상했다. 그런데 여전히 의문스러운 건 여자였다. 당신은 왜 블랙홀에 빠진 별이요? 세상이 온통 블랙홀 아닌가요? 여자는 위스키를 한 잔 비워내고 덧붙였다. 상대가 고양이든 개든 생명체라면 보듬고 뺨을 비비고 싶어요. 위태로운 충동이 일렁이는 말이었다. 나는 여자의 뺨을 쓰다듬어 주고 싶은 욕망에 시달리고 있었다. 천문학자 마르키스드 라플리스의 말이 떠올랐다. 어떤 천체에서 벗어나는 데 필요한 탈출 속도는 광속보다 빨라야 한다. 블랙홀에 갇혀있지만 신화와 같은 화이트홀이 존재한다. 자신의 내부에 뚫린 검은 구멍 속에 꿈틀거리며 웅크리고 있는 원소들이 블랙홀을 뚫고 시공을 건너가려는 것을 여자는 알고 있을까? 새의 별이 되고 싶은 것이다. 내가 거성이라는 존재의 매력을 가진 만큼 여자 역시 거성을 찬미했다. 여자는 카페 이름을 거성이라고 지은 주인이 만나보고 싶었다 했다. 어쩌면 자신이랑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른다고. 그러나 남자가 먼저 거성에 들어가자고 제시했다.
그날 남자는 위스키 병을 들어 여자의 잔을 채우고 자신의 잔도 채웠대. 남자가 잔을 높이 쳐들며 말했대. 거성을 위하여. 거성의 최후를 아세요? 남자는 당연하다는 듯 자신 있게 대답했다. 대폭발이요. 여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새 별이 다시 태어나겠지요? 여자의 작은 입술에서 새 별이라는 발음이 나올 때 갓난아기의 옹알이가 귀를 간지리는 듯 했다. 창문에 비춰들었던 저녁 햇살이 쓰러지고 바닷끝에서 눈부시게 타오르던 주홍빛 해가 막 바닷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여자는 이야기하다 말고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어린이가 된 듯 어리둥한 눈을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부두에 정박한 어선들이 바람에 밀려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끽끽 신음처럼 들려왔다. 여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세 번째 부어준 술잔을 들이켰다. 남편이 심장병을 앓았소? 그날 오전에 가슴을 움켜잡고 윽 했는데 곧 괜찮아진 듯 보였어요. 쇼크를 받았나요? 증권회사에서 온 전화를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나는 집을 나왔지요. 아이가 없나요? 여자는 화들짝 놀라더니 얼굴이 어두워졌다. 남편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기다린 지 5년이 지난 어느 겨울의 일요일 밤이었다. 대학병원 외과 전문의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나간 남편이 자정이 지나도록 들어오지 않았다. 여자가 두 번이나 잠에서 깨어났다가 막 잠들 즈음 전화가 왔다. 새벽 3시였다. 진희 씨, 문 좀 여세요. 이 친구가 너무 취해서. 수화기를 내리는 순간 여자의 손이 약간 떨리다가 멈추었다. 알 수 없는 불쾌감과 불안감이 엄습했다. 의구심을 단 전류의 스파크가 가슴 속에서 번쩍거렸다. 생전 술을 마시지 않는 남편이 술을 마시고 친구가 데려올 정도라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단단히 일어난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필름이 끊기도록 만취한 남편을 침대에 누워주고 친구는 돌아갔다. 여자는 남편의 옷을 벗겼다. 양복 안주머니가 불룩해서 꺼내보았다. 20개 입짜리 콘돔 한 통이 딸려 나왔다. 남편은 결혼 후 5년 동안 한 번도 콘돔을 사용한 일이 없었다. 여자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을 콘솔 위에 얹어두고 남편의 바지를 벗기고 양말을 벗겼다. 남편은 그대로 잠에 골아떨어졌다가 평소보다 30분 늦게 일어나 언제 그랬냐는 듯 출근길을 서둘렀다. 여자는 방문 앞에서 남편에게 물었다. 콘돔을 왜 사왔어? 우리 아이 갖지 말자. 왜? 난 이제라도 병원에 가보려는데. 이런 캄캄한 세상에 애나 잘 기를 자신도 없고. 그래도 난 애 필요 없으니 필요하면 당신이 만들어와. 그 말을 하고 남편은 조금 웃었다. 여자는 남편의 웃음이 자조적이라 느꼈다. 여자도 남편처럼 서글피 웃었다. 아이를 원하는 절실함으로 사랑의 깊이를 재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여자는 조금 우울했다. 그때부터 남편은 언제나 콘돔을 사용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알리바이라도 만들려는 듯 여전히 콘돔을 사다 날랐다. 남편에게 시위하듯 여자는 보란 듯이 불임 클리닉을 들락거렸다. 물론 이상이 없었다. 종일 집안에 웅크리고 있던 여자는 남편이 퇴근해 돌아오기만 기다렸다. 말수가 적었던 여자의 입에서 점점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잠시도 남편을 가만두지 않았다. 답변증이었다. 자신의 세계를 아내에게 침범당하는 것을 끔찍이 싫어한 남편은 적당한 순간에 적당한 대답을 해주며 아내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가끔 가뭄의 여린 빗방울 같은 시선을 아내에게 던져주곤 했다. 늦게 귀가하는 남편을 늘 베란다에서 기다리던 여자는 별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이내 아마추어 천문학 동호회에 가입했고 별 관측에 몰두하게 되었다. 여자는 시나리오를 없는 배우처럼 몰입했기 때문에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태양이 폭발하려 하고 세계가 종말로 치닫고 있는 마당에 증시가 어찌 되었든 하나뿐인 아파트가 날아가든 그건 사소한 일에 불과해요. 그럴수록 내 심연에서는 알 수 없는 꼬물 그림이 일어났어요. 아리고 시린 치통 같은 어떤 감성이 생명처럼 꿈틀거렸지요. 사라지기 전에 붙잡고 싶은 나로서도 알 수 없는 어려운 붓한 빛의 씨알 같은 꼼지락 그림이 나의 내부에서 부풀어 일어났어요. 나는 한 가지 의혹에 붙잡혔다. 모든 존재가 사라진다면서 오히려 무언가에 집착하는 여자의 내면은 모호했다. 심연에 꿈틀거리는 생명 같은 어려운 붓한 빛의 씨알이라니 이해할 수 없었다. 끝없이 흘러나오는 여자의 말줄기를 가까스로 끊고 물었다. 남편에게 못다한 말이 남아있소? 여자는 힘없이 머리를 흔들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이제는 이라며 여자는 쓸쓸하게 웃었다. 나도 한때 그랬다. 왜 그렇게 절박하게 말을 하고 싶은지 몰랐다. 이제 와서 이 한촌에 내려와 비로소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건 내게 말할 대상도 할 말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나 역시 여자처럼 태양이 폭발한 후의 우주를 생각해왔다. 대기를 뒤덮은 시커먼 잿가루와 먼지 티끌이 안개 속에 둥둥 떠다니는 환각에 시달리기도 했다. 여자의 말대로 순식간의 죽음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심장이 여리게 떨려왔다. 나는 차라리 대폭발을 바랐다. 말을 마친 여자는 눈을 개슴츠레 뜨고 졸음을 참고 있었다. 취기가 여자의 몸을 점령한 것 같았다. 여자는 몽롱한 눈빛을 한 채 끝없이 중얼거렸다. 사고가 일어난 그날 아마추어 천문학 동호회인 찬드라 전기 모임이 있었어요. 남편에게 증권하고 살라고 말해주고 집을 나갔지요. 모임에서 별의 죽음 이야기가 꽃을 피웠어요. 평소 자주 오르는 화두였지만 별의 일생이 우리 인간의 일생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에 공감했어요. 거창한 진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휠러 회장이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들이키고 말했어요. 별이 왜 죽는지 알지? 질량이 큰 별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일어를 붕괴하지. 중심 핵조차 자신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게 된다지. 중력은 막강한 힘으로 무한소에 이를 때까지 중심 핵을 압착하지. 이었고 검은 구멍에 이르는 블랙홀이 되는 거라고. 휠라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별의 사랑을 질량의 환상이라는 단어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중심핵은 무엇일까요? 남자들은 사랑의 중심핵을 섹스라고 생각한다면서요? 그러면 중력은요? 돈일까요? 권력일까요? 힘을 가진 세속적인 욕망의 덩어리일까요? 질량이 큰 별이 수명이 짧다니. 그런 생각에 잠겨 무지개 어촌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천천히 방파제 둑을 걸어갔어요. 방파제 테트라포트 곳곳에 도둠체 글씨가 씌어 있었어요. 거성 777, 굽네치킨, 거성 굽네치킨. 1미터 간격으로 쓰인 글자가 읍내 카페와 치킨 가게 광고임을 알았죠. 폭식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요. 치킨을 7에 7마리라도 뜯고 싶었어요. 거성이 되려면 빨리 되어 폭발하고 해체되고 싶었지요. 새 별이 태어날지 모를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종말은 탄생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그 남자의 아기를 가진 줄 알았더니 상상임신이라뇨? 흐흐흐. 아, 취하나 봐요. 좀 쉬고 싶어요. 졸음이 와요. 여자가 소파에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는 담요를 덮어주었다. 마치 쓰레기 더미 속의 갓난아기처럼 몹시 가여웠다. 하얀 이마를 찡그릴 때 여자의 도드라진 혈관이 꼬물거렸다. 내 심장이 팔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